지난 11월 복지관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기 위해 전 직원과 흑석 애발견, 본동 보듬단이 노량진일동, 흑석동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고시원, 약국, 세탁소, 미용실, 지하철역 인근 등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복지관에 연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본동 복지관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고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올 한해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에 임해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초청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뵙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있어 반가움으로 기쁨이 두 배가 됐던 행사였습니다. 2022년 자원봉사활동과 후원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올 한 해 우리 관의 활동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와 우수 후원자를 선정하여 활동에 감사를 표하는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 관 대표 합창단인 노하우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하였으며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본관 종사자들이 밤낮 없이 갈고 닦은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진행을 마무리로 올 한 해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개년연에도 우리 복지관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이하여 우리 본관에서는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모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배추김치와 동치미로 구성된 포장김치 15kg를 경로당 및 취약계층 24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 지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미래푸드시스템, NH저축은행 창덕여군 안타팀, 더한강카페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알파 등 모든 단체 및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3회기 먹을 수다의 활동은 가을 제철 과일인 단감을 활용하여 단감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진행한 키울수다 활동은 관엽식물인 테이블야자 식물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평가회를 끝으로 우리 잘 먹었수다 활동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원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마을성장팀에서는 지역 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경궁에서 온고지신 다시드림 봉사단 평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을을 만끽하며 2022년 사업성과 공유 및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했습니다. 마을성장팀에서는 프로그램 마무리로 악동뮤지컬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아동이 열심히 준비한 뮤지컬을 선보였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